경찰청 채용 담당자를 모시고 채용 관련 질문을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경찰청 채용 담당자를 여러분께서는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 지금 비슷한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살짝 다릅니다. 형사 형사의 자질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형사들의 어떤 자질이라고 하면은 그 포기할 줄 모르는 좌절할 줄 모르는 그런 열정과 사건을 목표로 했을 때 끝까지 파헤치고 물고 뜯는 그런 근성 네. 그 열정과 근성을 가장 최고의 덕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방송사고가 순식간에 지나갔고요. 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1회 국제 치안산업 박람회 국제 치안산업 죄송합니다. 아 아, 너무 웃긴 것 같아. 국제 치안산업 박람회를 죄송해요. 한번 터지면 그게 안 되는데 오늘 치안산업 박람회 관련 주제로 담당자를 모셨거든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연구발전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리면 이게 내린다는 게 이 상대방을 뭐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고 저는 손만 꺾었는데도 힘을 잘 못 쓰시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관절 뒤로 가가지고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 스와트이거나 이런. 예, 제가 5살 때부터 태권도 수련을 했었죠. 그래서 얼마 동안 태권도 수련을 하셨어요? 한 20년 정도 태권도 수련을 훈련을 하다가요. 선수로 네. 활동하다가. 네. 저희 은행에서 그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대출을 좀 대환대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저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 악성코드가 좀 있었네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보니까 본인명이 대포통장도 지금 그 개설이 됐어요. 확인도 돼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아, 예 그래요? 그러면은 전화 끊고 저 18이나 112로 전화 한번 해보세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주는 제도가 맞지만 잠시 밀어넣자, 밀어두자 하는 게 1954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수사는 경찰이하고 기소는 검찰이하고 재판은 판사가 하는 이런 구조가 다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는 전 세계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이라고 하면 그것은 군산이 돼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렇죠. 실종자 수색이나 네. 이제 범인 추적에 용이한 이유는 이제 산악 지역이나 어떤 지역에서 이제 실종자 찾을 때 그 전진 비행하다가 청렴 비행을 하면서 찾기가 굉장히 유리하죠.